자발적 고립, 오프그리드 라이프. 최근 한국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담은 예능과 영화가 등장하며 이를 향해 낭만과 동경어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오프그리드 라이프라고 말합니다. 오프그리드는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전기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오프그리드 라이프는 문명사회를 떠나 외딴 곳에서 소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며 뭔가를 하기보다는 하지 않기에 몰두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프그리드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몇 년째 제자리인 경제성장이 사람들로부터 물질적인 소비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소박한 삶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셈인데요. 이는 미국의 킨포크 라이프와 덴마크의 휘게 열풍이 불었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워라벨, 소확행 등의 단어들이 생겨남으로써 물질적 풍요와 같은 허례허식을 버리고 온전히 본인의 삶에 집중하자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과도한 정보와 수없이 얽힌 대인관계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반대로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생활에 눈길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진정 동경하는 삶은 오프그리드 라이프 그 자체라기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삶, 그리고 그 속에서 나만의 속도, 나만의 리듬에 맞춰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삶인 것이죠. 혹시 당신도 이러한 이유에서 오프그리드 라이프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